아두이노 메가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얘는 아두이노 메가에 이제 실드를 씌워서 이용되는 보드인데, 이 밑에 이제 그 아두이노 메가가 여기 위에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냐면, 먼저 얘는 이제 무선 통신 그를 하는 칩이고요. 얘는 그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LED가 있는데, 이 LED가 깜빡이는 것은 여기에 펌웨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펌웨어가 없으면 이제 얘가 꺼져 있거나 아예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깜빡이고 있으면 펌웨어가 작동되는 상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LED는 뭐냐면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계속 켜져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조입니다. 보조가 여기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빗센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터 실드. 여기 지금 모터가 지금 실드가 연결되어 있고 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A 모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하고 온도 센서가, 대기 온도 센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터치 센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터치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케이스가 있어서 밖에다가 끼워서 하겠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를 한번 눌려볼게요. 이게 보조를 올리는 코드인데 1초 올리겠습니다. 네, 보조 1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이제 빗센서. 자, 빛이 있는데 여기 볼까요? 여기 쪽에 여기 어두우면 가리면, 네, 가린 상태니까, 네, 빛이 이제 어두워졌죠, 그죠? 네, 화면 켜지고, 여기에 빛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센서가 A, B, C, D, E, F가 있는데 A만 한번 볼게요. 자, A 값을 보면, 네, 자, 43 정도죠. 만져보겠습니다. 만지면, 네, 6만 올라가죠, 그죠? 터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키마키하고 틀린 점, 마키마키는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터치 센서 이제 두 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보면 가까이 가도 값이 변합니다. 이렇게. 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전기를 띠는 어떤 물체 가까이 가면, 네, 값이 이렇게 변합니다. 올라가죠, 그죠? 네. 금속을 한번 가볼까요? 금속. 자, 칼 같은 것도 갖다 대면은, 네, 금속을 탐지할 수 올라가죠, 그죠? 약간씩, 그죠? 네. 떼면, 네, 내려가고. 네. 자, 그 다음에 있는 센서가 뭐냐면, 공기를 지금 대기 온도를 재는 건데, 네, 28도인 거죠. 여기서 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터치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만지고 있으면 이제 대기 온도가 변하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대기 온도 28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가속도 센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X, Y, Z, 이세 개를 칠 수가 있는데, X는 이 방향이고, Y는 이 방향이고, Z는, 네,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X하고 Y만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X. 자, 0. 이쪽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네.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이쪽으로 되면은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X가 되겠죠, 그죠? X의 값을 변환시키는 거가 됐고, 그 다음에 Y. Y를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Y. 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면 플러스 방향입니다. 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센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모터 실드가 있는데요. 모터 실드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먼저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가. 네. 왼쪽 모터를 2초 동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요거를 붙여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2초. 네, 떨어지네요. 바로, 네. 바로 다시. 네, 떨어져 버리네요. 네. 근데 오른쪽 모터, 오른쪽 하면, 네, 요거죠, 요거. 오른쪽 모터. 오른쪽 모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초 동안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을 바꾸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move forward는 두개다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건데, 동시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브레이크 눌러야 멈춥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후진, backward. 네, 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되죠. 멈추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속도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왼쪽은 100, 오른쪽은 100,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로봇 전기에서 자율주행 회전할 때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모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브레이크하면 멈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드의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블루투스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이런 RF24로 하는 무선 통신은 네, 다른 곳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